야, 내 얼굴에서 발 좀 치워주면 안 되냐? 졸아, 저러고 졸아. 앉아봐줘도 돼요? 그럼. 짬바가 몇 갠데. 어, 수라 이거 좀 땡겨줘. 유티야, 캠핑 갈래? 순들아, 캠핑 갈까? 순들이 캠핑 안 가? 부가티, 캠핑 갈까? 응? 안 와? 안녕하세요, 개세마리 집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캠핑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다가 주말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태안 안면도에 있는 우녀해변을 갈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가성비가 갑이래요. 저희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190km 정도 나와요.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열심히 가볼게요. 뒤쪽에 아이들은 잘 있습니다. 어, 유티 어디 갔어? 유티야! 아, 유티는 여기 숨어있네요. 출발해 볼게요. 지금 가는 길인데 차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큰일 났어요. 고립되게 생겼어요. 벌칙이가 났어요, 내가. 얘들아, 힘들지? 조금만 더 가면 되지용. 네, 거의 나왔어. 좀만 참아. 신도이 졸려. 얼마예요? 엄마 뭐 저 꽃게는 산 거 있네. 2kg면 몇 마리 정도 돼요? 25마리 30마리 가까이. 아, 그럼 되겠다. 둘이서. 아, 그래요? 1kg 여기 살까? 만원어치 준거? 양을 몰라가지고 만원에 12마리 적어. 네네. 키로 살까? 어, 담배꽁 X 맞네? 이쪽 아닌데? 이쪽인데? 어, 이거 깨졌...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뭐 깨졌어? 아니, 안 깨졌어. 깜짝아. 저희 있던 망치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그 망치 갈아치우고 이거 쿠팡에서 샀어요. 사실 묵직... 잃어버렸잖아.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캠핑 갔다 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이거 샀습니다. 됐어. 이게 지난번에 캠핑을 나왔는데 저희 강아지들이 땅바닥에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더운데.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텐트를 준비했어요. 애들 그늘막. 어, 애들 그늘막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애기들 쉬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흔들 일로 와. 아이고, 오. 미안해. 누나, 이거 가자. 어디 가자. 유티 일로 와. 누나, 어디 가자. 유티야. 이거. 누나, 저기 있구나. 편할 것 같아. 그니까, 저기가 있어야. 일단 해보자. 누나 언능하고 놀아줄게. 걸어버리게 사이드도. 팩이 그럼 모질라. 우리 이렇게 많이 안 박았는데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아니 딱 맞는 거야.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팩이 8개야. 1 2 3 8개 4 5 여기만 5개 들어갔어 너 말대로. 어? 뭐 어떻게 박았게 5개야? 8개 하나. 딱 맞는데? 여기 하나. 어. 여기도 박으라며. 응, 둘. 둘. 여기 왜 박았어?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어. 이거 해놓고. 어, 오케이. 얼굴로 넣어. 네. 앉아봐줘도 돼요? 그럼. 짬바가 몇 갠데. 어, 수라 이거 좀 땡겨줘. 아니, 반대, 반대. 어, 너무 땡기지 마. 아니, 아니, 그만, 그만 땡겨. 저기 한번 좀 땡겨오면 되지 뭐. 아, 맞네. 그냥 비워요. 됐네. 됐지? 어. 이거 왜 딱 반대로 해놨어, 방향을?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순돌아! 큰일 났다. 왜? 택배로 보내버린대. 잠깐, 나 좀 땡겨야 돼. 어, 빠졌어.
어, 나 XX 하면 소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대로 넣어줄게, 영상에. 이런. 어. 그치? 뿔 달린 거. 빨리 이따 찾아. 모기향 피워야 될 것 같아. 응. 그, 요거, 옆에 좀. 뭐야, 이거 어떻게, 뭐야, 수두료 여기 있어. 어? 아, 어떻게 벗었냐? 이렇게 칠 때마다 새롭네? 됐어, 뒤에 끼고 오자. 맞네, 이거네, 그치? 누구야? 아, 청자 여러분들, 지난번 캠핑 때 인덱스 에어 침대를 썼는데 그건 요 폭이 높이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조금 이렇게 진짜 침대처럼 높은 데서 자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에어매트를 다시 샀습니다. 이거는 힘들게 펌프질을 안 해도 되고 버튼 하나 띵 누르면은 공기가 차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캠핑하시는 분들 보니까 많이 쓰길래 저희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바람 넣어볼게요. 이게 바람 넣는 거래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에어 침대 바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침대만 준비한 게 아니고 침대 시트까지 같이 준비해가지고 저희 나름의 또 아기자기한 모습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폰 여보. 밴드는 안 걸고 썼어. 저희 침대가 완성됐어요.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기요는? 생각보다 많이 이쁜 것 같아요. 이제 위에다가 전기요 깔고 그 위에다가 침낭 넣으면은 이쁘진 않겠지만 생존을 위해서. 손구석. 유티가 지니까 순돌이가 따라지죠? 응. 순돌이 일로와! 일로와! 아이, 좋아. 보가티 일로와! 일로와! 거야? 옳지. 아이고, 이뻐요. 유티 일로와! 뭐. 아야야, 자, 보가티 여기 있고. 그 옆에 먹어. 닫아? 멈춰 뛰고 다니겠다. 뭐고? 아, 이쪽이 봤다. 이쪽 맞는 거 없나? 어, 소리 봐. 간밤에 고야 소금구이 버터구이. 오. 뭐 해놔도 돼. 날개 이름 천세. 열만 심해. 멈춰지. 그대로 나 뒤집지 않고 그대로 놓는 거야. 벗고 넓어져 자면 돼. 이상한 여기가 앞에서 많이 껴들었어. 나 너무 무서웠어. 김치, 마늘국, 딸기 남았어. 이걸 라면. 1주 안에 쓴다 이것도. 막 끼워버려. 이거 진짜 맛있다. 머리구이. 어. 새우 대굴박 버터구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시죠? 새우 까는 방법이 이 뿔 같은 거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를 똑 잘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많이 먹어 여보. 새우 머리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잡고 대굴을 까서 이걸 먹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 아까 버려야겠다. 어, 여보. 야, 분위기가 초고속이 아닌가 보네. 저거? 응. 아니지, 이거 꼽아서. 완벽해. 시장 조금 여유있게 갖고 와. 좋아, 고맙습니다. 맛있어? 어. 여기까지 나와야겠다. 좀 비싸네. 여보가 꺼내줬어요? 응.
아, 좋다, 진짜. 이거 떼보고 싶었어. 비 올 때? 응, 나도. 소리 듣는 거. 나도. 이거 되게 좋다. 응. 아침 대바람부터 조개를 잡고 있어요. 저희가 욕심 없이 한 끼 먹을 분만 딱 잡았어요. 사실은 힘들어서 더 못 잡겠어요. 다음 그 대구리가 꼬지꼬지하노? 맛있겠지? 오, 맛있겠다. 대박. 그냥 떠먹을 거야, 여기서. 아, 맛있다. 맛있어? 네. 이게 쓰레기니까. 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거기다가 달아주면 될 것 같아. 뭘? 뭔가. 그거니까. 이거 잘 잘라. 5, 4, 3, 2, 1, 땡! 와가. 쟤는 쿠키만 골라먹은 거 아이가? 뭐지? 맛있다. 이거 물 한 마리지? 응. 어차피 한 마리 포기해야 되니까. 응. 어제 저기 설치할때 너무 잘 썼어. 해안지에서. 아, 맞아. 밥 먹고 조금 쉬고 있는데 비가 와요.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조금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티야. 응? 머리가 더 풀려. 쇼라가 귀찮아요 또. 응, 비가 와서. 내일 집에 가서 시집 가거냐. 이제 밤에 한번 생각해볼까? 귀찮아요. 부가티. 아이고, 좀 알아. 아이고, 접혔어, 접혔어. 이거 맘에 나가잖아. 부가티 유일하게 개인기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가티는 손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만 해요, 아. 부가티, 아. 오케이. 와, 해봐. 오케이. 아우, 잘한다. 어, 유티, 이건 뭐야? 여기 산적이 왔어요? 유티야. 어, 저 머리 잘못 꺼졌어요. 어, 유티야, 너 산적 같아. 산적 아니야, 같아, 산적. 곤주야. 여기서 곤주야, 산적이지, 이거. 곤주. 돌쇠야, 돌쇠. 곤주. 유티. 아, 어, 깜짝아. 깜짝 놀랐잖아. 유티야, 근데 내 얼굴에서 발 좀 치워주면 안 되냐? 내 얼굴에서 발 좀 치워줄래? 너 발 더럽잖아. 유티야. 발 좀 치워줘. 발 좀 치워줘. 뭐 하는 거야, 이게?
순돌이가 어디 있게? 어, 여기 있네. 순돌아. 순돌이 뭐 하냐? 순돌이 저희. 얘들아, 너네 침대도 펴줬는데 왜 침대에서 앉아? 왜 우리 침대에서 자? 응? 너네도 침대 있잖아. 순돌아, 왜 너 침대에서 앉자고 우리 침대로 와? 싸가지 없게. 너.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좋아. 네, 요거는 뭔가드라는 제품인데요. 천연 시나몬 성분이라서 반려견들한테 무해하다고 합니다. 유티는 이렇게 벌써 좋아하고 있네요. 유티는 좋아하고 있어요. 유티야, 뭔가드가 좋아? 상태 너무 예쁘다.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하네스에 착용하는 거래요. 그리고 요게 석고인 것 같아요. 요 석고에다가 요 리필액을 뿌려가지고 찐득이를 퇴치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산책을 할 때 찐득이에 사실 많이 예민하거든요. 요 유티, 요 친구는 강원도에 그때 놀러 갔다가 찐득이에 물려가지고 저희가 강원도에 동물병원이 없어서 차 타고 30분 나가가지고 찐득이 그 박혀있는 걸 빼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밤이 되어가지고 좀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저희가 요런 방향제를 많이 썼어요. 칙칙이 뿌리는 거. 근데 그거 뿌리면은 아이들도 싫어하고 또 몸에 그 냄새가 하루 이틀 남더라고요. 그리고 요 유티는 그 칙칙이 뿌리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요거는 몸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하네스에 착용을 하는 거라서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똑같은 간식인 줄 아나 봐요. 안에 이렇게 석고가 들어있고 요 석고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쓰면 되고 석고가 다 달면은 또 요걸로 요 석고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사이즈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요게 좀 커요. 요게 좀 작고 요거는 4kg 미만, 요거는 4kg 이상 이어가지고 지금 저희 요티랑 부가티는 요거 4kg 미만짜리를 써야 되고 순돌이는 요거 4kg 이상짜리를 낄 거예요. 사실 요티가 4kg가 좀 넘어가는데 그래도 소형견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4kg 미만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석고랑 오일들 무한 리필 가능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사용도 가능하대요. 되게 귀엽다. 이 책이 너무 귀여워요. 걔는 비가 와도 산책은 갑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하네스에 끼니까 크게 뭐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알았어, 가가. 어? 그래야겠다. 비도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산책을 멀리 못 가지. 이티는 여기서 자. 무슨 얘기가 좋아? 부가티의 고정석은 항상 침대에 이불 밑이에요. 이거는 100%예요. 부가티, 이불이 좋아 너는? 추워? 유티도 올라가 있을까? 유티도 올라갈래? 여기 추워. 어, 위에 가자. 그렇지. 유티야, 일단 거기 자자. 여기가 따뜻해. 바닥은 추워. 그렇지, 여기 자. 내 컷 뺏어갔어. 순돌아. 나 쓰려고 산 건데. 그 누나 건데 누나 좀 주면 안 되냐? 줘, 엉아, 줘, 엉아 거야. 줘. 줘. 안 놔, 이거 개겨. 오, 순돌, 오, 용감한데도 호랑이 같은데. 많다고 많이 샀다 그래놓고 또 내가 언제? 어제! 오, 엄청나다 비주얼. 아 배고파요. 빨리 먹고 싶어요. 이거 좀 짧을래요? 응, 오케이. 그냥 마늘 갈릭. 얘도 좀 요거트 비슷한 느낌? 맛있긴 맛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강추예요. 쌈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희 여집사는 알쎄여가지고 항상 음료를 먹습니다. 짠. 나는 이나대에서 빨간 거. 빨간 거 맛있다. 이거 콩나물 다는 거야? 응. 두 봉지 사지. 안 쪘다 그랬잖아. 두 봉지 사지 왜 이렇게 콩나물 조금 줬어? 괜찮지? 응? 저희가 사실 이렇게 캠핑에 꽂혀가지고 자주 다닐지 모르고 이 화구도 좀 저렴한 걸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소가스에 되는 걸 살까 하다가 우리 캠핑 얼마나 다니겠냐 해가지고 부탄가스용으로 이렇게 샀는데 생각보다 캠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접으면은 요만한 통에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편하더라고요. 애기도 형태묵고 끓여주려고 요걸로 다시 끓일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아지 그 밥 비린내 같은 걸 싫어해가지고 할인 바비보약 제품을 먹여요. 그건 사료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에서 또 샀는데 요런 것도 자주 먹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삼계탕도 있고 그냥 빼서 끓여서 줘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줘도 되는데 좀 편하고 애기들 되게 좋아해요. 세 개야. 세 개 나눠줘도 돼. 양이 되게 줄었다. 이게 강아지 1인분인데 양이 너무 줄었어요. 예전엔 양이 좀 많았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뭐 잘 먹으니까. 시끄러워. 안돼. 야, 위험해. 똑같이 좀만 있다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참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자기네 밥 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1번, 2번, 3번 애기들 밥 시키는 중이에요. 신돌아. 신돌이 자기 밥 달라고 되게 불쌍한 표정 짓고 있어요 지금. 쟤는 그래도 하나도 안 불쌍해. 예뻐. 표정 봐, 되게 치근해. 유티야, 유티도 냄새 맡고 왔어? 좀만 기다려, 시켜줄게. 유티 주세요. 주세요. 5, 4, 3, 2, 1, 땡! 순돌아, 미안해. 이거 순돌이, 옳지, 이거 먹자, 옳지, 뭐. 순돌아, 보지도 않아. 맛있어? 유티야, 유티도 숨 안 쉬고 먹어? 부가티. 부가티는 그래도 봐준다. 먹어. 저희 개세마리 하우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가티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지 먹다 배부르면 남겨요. 저 뭔데 여보? 새우 같은데? 친구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새우가 죽어. 담배가 도망갈 것 같아. 던져주자. 나비야, 그거 먹지 마. 야오, 이거 먹어, 이거. 자. 먹어. 뭐야, 쟤 안 먹어. 네, 경계하는 것 같아. 야, 그거 소야, 소. 친구야, 쟤 저거 먹는데? 야. 야, 저거 소뼈야. 고기 붙인 거 줬는데. 쟤 안 먹냐? 저 치워야지 안 되겠다. 저 친구가 새우 껍데기 먹어가지고 소뼈를 줬는데, 소뼈를 안 먹고. 야, 저거 안 먹고 갈 거야? 우리 애 좀 환장하는데. 어씨. 길게 먹을까? 한 번 더 자를까? 생긴 건 훌륭하게 생겼어요. 근데 맛은 사실 잘 아직 모르겠어요. 감바스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가지고. 나도. 내 스타일이 아니군. 여기가 되게 크다고 느낀 게. 나는 고급스러운 맛이야. 강아지 입맛이 고급스러워서. 저 비옷에 딴데거려야 되겠어. 저희가 캠핑을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캠핑 두 번째인데, 부가티가 팩 박는 소리를 진짜 싫어해요. 그 망치치는 소리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이트에서 팩을 박으면은 그렇게 짖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부가티, 난 귀가 예민한 친구야. 저 사람들도 팩을 박아야지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너 집이 아니야. 여긴 쫓겨나 그러다가. 수바, 또 만났네? 야, 수바! 야구 만나도 되지. 응? 응. 여기가 차갑다. 차가워. 맛있어. 맛있다. 아, 되게 맛있다. 순돌아, 삐졌어? 순돌아, 삐져서 쳐다도 안 봐. 누렁이 됐어.
유티야. 안녕, 쉬고 있어? 얘들아, 밥 먹자. 애들은 어디 동네 누렁이가 됐어. 꼬실꼬실해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그냥 가고. 기다려, 기다려. 유티 먹고, 유티 이거 먹어. 흔들이 요거. 똑같이 요거. 먹어. 근데 숯변대 안 먹어? 순돌아. 누나 올 거야. 순돌아. 누나 온대, 이거 먹, 일로 와. 먹자. 순돌이 밥도 안 먹어. 순돌이 너 없다고 밥 안 먹어. 순돌이 똥 튀어나갔어. 아빠. 뚜껑에서 좀 먹고. 이거 들어서 먹자. 이렇게 키키만 골라먹는 것 같은데. 숨겨야지. 여보, 이거 천째 갖고 있어. 내가 2000원 거슬려올게. 아, 오케이. 저 에탄올. 저희가 리드줄을 자동을 썼는데 아이들한테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썼거든요, 편의상. 근데 이제는 그냥 그래도 요 수동줄로 이걸로 바꿔보기로 했어요. 쓰다가 정 안되면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가 셋이라서 서로 줄들이 꼬여가지고 사실 자동줄을 썼었는데, 전에 보니까 혼자서 4마리를 이 줄로 산책을 다니시는 분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우리도 안되겠다 해서 요 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자. 아, 유티야. 가, 가, 가. 아, 가. 깨물지 말고. 아,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지가 너 데리고 가려고. 유티는 기분이 아침부터 너무 좋대요. 오늘 비가 와서 아까 정리할 때 영상을 못 찍었어요. 지금 침실 쪽 정리는 거의 끝났고, 이제 저 앞에 거실 쪽만 하면 돼요. 이게 애기들 텐트용으로 샀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해가 안 떠서 설거지가 안 마를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펼쳐 널었어요. 청자님들, 저 씻고 왔는데 저희가 비도 오고 강아지가 셋이라 정신이 없어서 2박 3일 만에 처음 씻었어요. 근데 너무 개운해요. 세상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개운한 상태로 왔어요. 지금 건들면 위험할 것 같아. 약간 유심히 가봐. 이거 못 흘렸어. 되게 버렸는데. 지금 치유동이에요. 더, 더. 왔어. 보세요. 잠시만요. 네. 아, 청자 여러분들, 저 지금 한 시간이 한두 시 됐겠구나 했는데 벌써 4시 59분, 5시예요, 5시. 인천을 이제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치 눈이 되게 피곤해 보인다. 유치 자. 수돌이도 눈이 졸려서 짝눈이 됐네. 응? 수돌이도 자. 아이고, 뿌가티. 뿌가티 피곤하지? 잘 자. 유티야, 졸리면 가서 자. 꾸벅꾸벅 걸어 졸지 말고. 졸릴 거 없어. 유티야, 허리 아파. 내려가. 졸아, 저러고 졸아.